야, 씨발, 9만원도 못낼 정도면은 너 씨발 돈가스집 때려치고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씨발, 차가 흔들려. 아니, 차가 작다 보니까. 돈가스는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 만들어봐, 한번 볼게. 야, 해봐봐. 이게 돈가스인지 저게 돈가스인지 진짜 구분이 안 가. 돈가스 크기는 얼마네요? 이게 손바닥 폈을 때이 정도라.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대신에 가격이 3,000원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3,000원이, 아, 존나 싸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네. 사람들이 싸다고 느껴요? 싸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싸다고, 이 싸다고야? 그럼 뭐, 고추 돈가스? 네. 아, 원래 칼, 아, 원래 자체 칼이었구나. 썰어서 나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야, 너, 형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너이 돈가스 얼마야? 3,000원입니다. 맛은 있네. 그 소스도 일요일날 끓인 건데. 소스를 지금 끓인 게 아니라 일요일에 끓인 거 좋죠? 얘가 뭐야, 치즈야? 이게 치즈가 저희가 다 당신이 아니 아니 야, 치즈가 없는데? 아니 이게 다른 데는 이제 치즈를 이제 더 얇게 해서 감싸가지고 이렇게 썰지 않습니까? 저희는 많은데 계속 세갖고 끝에를 짬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에 양 끝에 가운데 있는 쪽을 보시면은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일단 치즈가 없는 거네?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짬매서 새지 않게 하려고. 치즈는 가운데 뭉쳐 있구나. 양 끝을 쫌매놔가지고 야, 좀 어떻게 표현? 양 끝을 묶어놔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이렇게 팔 거면 홀에서 씨발 팔지 마. 가격도 이게 5,500원에 이게 X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X같다고. 오늘 만나뵐 사장님은 정말 하루하루 불지옥 같은 하루를 살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뭐 월세도 있을 거고, 건강보험료도 있을 거고, 핸드폰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대출이자, 뭐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연체를 하고 계신 사장님이시거든요. 더 신기한 거는 3년 동안 돈가스집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월 매출이 300만 원이에요. 순수익 300만 원이 아니라 월 매출이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월 매출 300만 원을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끌고 왔는지 정말 신기하고 좀 궁금하신 그런 사장님이십니다. 일단 나머지는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가게로 가려다가 일단 사는 곳이 좀 궁금해가지고 집으로 먼저 왔거든요. 근데 집이 존나 좋은데? 거기다 아파트야. 어떻게 된 거지? 자, 일단 가시죠. 자, 형님들 일단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지금 뭘 계속 들고 있잖아요. 요거 광고 살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바대기 써줬거든요. 이거 다 언제 맞잖아. 짧게 하고 가야 되니까 이거 그냥 버리고 갈게요. 저좀 주로. 아, 자, 형님들 제가 다섯 번째 하는 익스트림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형님들이 요청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도대체 아르기닌 행사 언제 하냐. 근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한 포에 장어 3마리랑 굴 53미보다 많은 아르기닌이 들어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꼭 드시면 체력이 그냥 뿜뿜 올라갈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광고할 제품이 이 에너지 드링크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 제품이에요. 얘는 에너지 드링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많겠어? 카페인이 졸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카페인이 아니라 천연 카페인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이게 맛도 좋고요. 음료수랑 똑같아요. 그 청량감도 있고 시원해서 여름에 먹기 정말 좋거든요. 어떤 거랑 비교하면 되냐면요. 그 하식스랑 그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필요 없는 건다 뺐거든요. 인공색소, 당류, 트랜스지방. 다 뺐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마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도 이 할인율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광고 할 때마다 대표님이랑 졸라 싸워요. 왜? 1% 할인 더 해달라, 2% 할인 더 해달라. 정말 많이 싸우는데 광고 할 때마다 무조건 1%라도 더 해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1% 받아갖고 왔습니다. 원래 할인 플러스 추가 21%야.
역대급 할인이고요. 이거보다 더 싸게 어디 가서도 사지 못합니다. 장사의 신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그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쿠폰 받으시고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한 거 맞아? 기다려봐. 또 뭐 빠졌는지 봐야 돼. 왜냐면 우리 광고주님들이 뭐 빠지면 또 안 되거든. 체력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익스트림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집이 진짜 좋은데 우리 집보다? 신축이라서 그런가? 엘리베이터가 4대나 있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집이 방이 1, 2. 네, 두 개입니다, 두 개. 잘 나가네? 아, 여기 임대 아파트. 어? 임대 아파트인데 운 좋게 이게 신축에 그게 돼가지고. 확실해요? 네, 집주인이 LH입니다. 여기 뭐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LH에서 하는 거라 9만 원이고 관리비가 저는 전기세밖에 안 나와서 10만 원 난방을 저는 겨울에 안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럼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까지 않을게요. 왜냐면 월세가 9만 원인데 이거 더 이상 사실 뭐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자 일단 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카메라 보고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산에서 돈가스 튀겨 팔고 있는 35살 심현호라고 합니다. 형한테 메일도 많이 보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게 다 연체라는 게 말이야 네. 막걸리야 씨. 너 지금 서른 몇 살이라 그랬지? 35살. 35살에 모든 게 다 연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계속 조건이 상황이 안 막물리고 이제 여기다 막 메꾸고 여기서 메꾸고 하다가 가게에서는 이제 계속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또 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 지금 그러면은 여기 월세 9만 원은 잘 내고 있니? 가게 월세를 못 내니까 주마다 이제 20만 원, 30만 원씩 가게 월세 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야 여기 그럼 지금 9만 원도 못 내고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이제 카드에 연결돼 있었는데 카드가 정지당해 버리니까. 야 여기 임대 같은 경우는 월세 밀리면 몇 개월 밀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6개월. 지금 몇 개월 밀렸어? 3개월, 4개월. 야, 씨발 9만 원도 못 낼 정도면은 너 씨발 돈가스집 때려치고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내가 너 어디 가서 일하면 그래도 2, 300은 받잖아. 네. 근데 이 정도면은 딴 거 해볼 생각 안 해봤어? 아니 저가 원래 학원을 했었거든요. 수학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공부 잘해? 공부를 못 하는데 그 가르치는 거에 그게 있어서. 그 11 곱하기 11은 뭐야? 121. 12 곱하기 12는 뭐야? 144. 13 곱하기 13은 뭐야? 169. 67에? 42. 이렇게 천재 맞네. 아 진짜. 자 제가 형님들한테 여기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남들이 원하는 걸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돈가스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야. 원래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학원이 이제 쫄딱 망하면서 여기로. 그럼 학원도 결국 망하고 지금 돈가스집도 망하고 다 망한 거네? 그래서 아직 돈가스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너 근데 지금 어제 몇 시간 잤어? 3시간. 3시간밖에 못 잤어? 네. 너 지금 피곤하잖아. 하나 먹어봐. 드셔? 엄청 맛있는 맛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너 핫식스 많이 먹어 안 먹어? 저는 그 몬스터. 몬스터 먹어? 가게. 그러니까 핫식스, 몬스터 이런 게 다 똑같아.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매장에 한 박스씩 놓고 먹는 거 알지? 네. 저도 한 박스 있습니다. 아, 먹어봐. 그거랑 비교해봐. 어때? 이게 더 맛있는데요? 레몬 맛. 그러니까 이렇게 몬스터 핫식스를 자영업자들은 한 박스씩 놓고 먹기 때문에 맛을 정확하게 알아요. 앞으로 이거 먹어. 네, 알겠습니다. 어, 진짜 장팥기잖아. 네. 가게 가자. 야, 근데 집이 이런데 이렇게 좋은데 너 혼자 살아 여기도? 여기 혼자 법적으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아 여기? 네. 너 고향이 어디야? 전 수원입니다. 수원인데 왜 여기 오산까지 왔어? 동탄도 갔다가 병청첩시 떠돌다가 이제 여기 이제. 야, 근데 임대주택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저도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너 걸어가 1층이야? 저 1층에 차가 1층이야. 너 차도 있어? 네. 모닝입니다, 모닝. 그 차는 연체 아니야? 차는 연체가 없습니다. 차는 이미 이게 아예. 네 거야? 네. 차 어디 있어? 아, 저거야? 야, 괜찮은 거 맞아? 아, 그럼요. 들어가. 네. 뭐시 차가 흔들려. 아, 차가 작다 보니까. 근데 여기 시장이라서 되게 주차장도 잘 돼 있네.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왜 장사가 안 되니? 그게 생겨 다른 게 새로 생겨가지고 장사가 더 안 됩니다. 뭐가 생겨? 주차장이 원래 여기만 있었는데 아, 저쪽이 생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분산됐다. 네. 또 이 시장만의 그 느낌적인 느낌. 미꾸라지 있네 또. 아. 제가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 뭐야 미꾸라지야? 돼지입니다. 아, 차라리 돼지가 나. 뭐야?
야, 이름이 브라더 뭐야? 같이 원래 동업하던 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브라더가 되는 거다. 야, 그럼 여기 같이 동업하던 형은 어디 있어? 이렇게 같이 계속 하다 보면은 둘 다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형은 지금 나가서 아버지 그 샷시 하시는데 그거 같이 도와서 영업하고. 그럼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돈가스집을 지키는 거야? 네. 너 이거 브라더 이름 누가 지었어? 그때 항상 신세계 그거를 계속 그게 어디 꽂혀가지고. 네, 한번 해봐. 아 씨바 브라더 이거 여기 들어가서. 아 괜찮아. 이거 신세계 영화 본 사람은 알거든. 야, 근데 위에 보니까 방송 출연 다수 맛집 수제 등심 돈가스. 야, 너 TV에도 나왔어?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나 진짜 TV에 나온 사람 치고 계속 장사 잘 되는 사람 진짜 못 봤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형님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라더 문 열어. 야, 근데 가게가 되게 깨끗하다 생각보다. 소상공인진흥회에서 그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또 신청했는데 그게 마침 또 돼가지고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여기 다시 페인트 칠하고 간판 바꾸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지원 받은 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네, 그건 그냥 지원 사업이라. 아, 근데 이게 받았던 사람만 계속 받아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제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인터넷 들어가서 좀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몇천만 원씩 막 도와줘요. 그런 거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알았어. 빨리빨리 준비해봐. 너 여기서 지금 혼자 일하는 거야? 네. 혼자?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직원을 쓰려면 4배 이상 이제 매출이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4배 이상의 매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몸이 부셔져도 그냥 혼자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야, 씨발 돈가스가 3,000원이네. 브라더 돈가스가 3,000원이야. 에이, 브라더. 네. 너 근데 3년을 넘게 했잖아. 네. 장사가 계속 안 되진 않았지. 잘 되다가 조금씩 이제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쭉. 방송을 세 번이나 탔으면 방송 탔을 때는 어쨌든 매출이 올라가진 않았어? 저희도 또 그렇지 또 않던 게 MBN이라는 데서 한번 촬영했는데 그때도 잘 안 됐고 그 SK 브로드밴드에서 지역 촬영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제방을 엄청 때려가지고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KBS 나온 건 아, 됐다 이거 공중파를 탔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오미크론 빵 터지고 여기 진짜 걸어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혜택을 못 받다고. 돈가스는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돼가지고. 아, 만들어봐 한번 볼게. 야, 대봐봐. 이게 돈가스인지 저게 돈가스인지 진짜 구분이 안 가. 그래도 손님이 봤을 때는 아 여기 맛있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만들어 놓고 간 거야? 이 베타맥스는 하루 전에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거 종류 5개인데 하나씩 만들어서 할까요? 야, 여기 돈가스 잘 나가는 게 뭐야? 내가 그 5개를 다 어떻게 먹어? 일반 그냥 등심이랑 치즈랑 제일 잘 나가는데. 야, 나 안심으로 줘 그러면. 네. 나는 안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심만 먹어. 저희는 안심이 없습니다. 등심으로만 5가지. 야, 등심 돈가스 중에서 잘 나가는 게 뭐야? 일반이랑 치즈가 제일 잘 나갑니다. 그럼 일반 치즈 그렇게 하나씩 줘. 고추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고추로. 알았어. 네. 고추도 줘. 밥은 바로 아침에 와서 바로 하니? 네. 너 어제 밥 주면 진짜 죽탱이 맞는 거야. 돈가스만 지금 몇 년 한 거예요? 4년 차입니다. 그럼 돈가스는 누구보다 잘 튀긴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요, 형님들. 이게 약간 우리가 요즘에 좀 잘 먹는 이런 두꺼운 돈가스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돈가스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시장 돈가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시장 왕돈가스 느낌이야. 그렇죠. 돈가스 크기는 얼마네요? 이게 손바닥 폈을 때 이 정도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대신에 가격이 3,000원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3,000원이 아, 존나 싸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네. 사람들이 싸다고 느껴요? 싸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싸다고, 이 싸다고야? 싸다고야. 똑바로 발음을 해. 싸다고. 느낀다고? 느끼십니다. 아, 여기서 또 하는구나. 저 혹시 브라운 소스 여기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제가 4시간씩 끓이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이걸 물어봤냐면, 돈가스가 어차피 고기가 얇을 거예요. 얇을 거고 빵가루 무치는 이 레시피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좀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소스. 소스예요. 특히 돈가스가 얇으면 얇을수록 소스가 맛없잖아? 그러면 안 먹는 거야. 자, 몇 밀이에요? 몇 밀인지 모르겠고 고기는 90에서 100g 사이로. 아, 그라운드는 맞췄고? 네. 왜냐면 종인 줄 알았어. A4지 정도 얇기거든요, 지금? 치즈 돈가스? 네. 그 뭐 고추 돈가스? 네. 밥은 했어? 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해? 지금 하겠습니다.
야, 밥이 되게 양이 적은데 지금 몇 인분이야? 한 2.5인분 정도 합니다. 나 먹을 만큼만 가요? 아니요, 제가 하루 쓰는 양인데. 아, 2인분이? 예. 밥 2인분 하는 애는 처음 봤어. 예, 돈가스 튀기냐 온도는 올라왔을 것 같은데. 네. 돈가스 몇 분 튀기죠? 일반 돈가스는 4분 정도 튀기고 나머지는 5분 정도씩 튀깁니다. 나는 지금 돈가스를 튀기면서 타이머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걸로 타이머 누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신을 못 차리네. 야, 타이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타이머 역할을 해가지고. 아, 소리는 나? 소리 안 나는데 제가 수시로 계속 이렇게 숨만 들면 확인되니까요. 아니 씨발, 그럼 시계 하나 사도 하면 되잖아.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가스가 나올 때마다 어차피 우리 일반 알람시계 시간 타이머는 소리가 삐삐삐삐삐삐 나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 주위 사람들한테 돈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인식이 되잖아. 그냥 삐삐삐 울리면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 거야. 바꾸겠습니다. 밥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돈가스가 식잖아. 밥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야, 밥 빼고 먹다가 밥 남으면 먹을게. 그럼 돈가스의 맛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넌 뒤졌다. 아, 원래 칼? 아, 원래 같이 썰어서 나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야, 너 형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냐면은 너 이 돈가스 얼마야? 3,000원. 밥 포함? 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 3,000원, 이거 5,500원입니다. 밥 포함. 요거 포장해 가면 3,000원이라는 얘기잖아. 예. 이 돈가스 한 장이 3,000원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싸가지고 이게 왜 안 될까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근데 여기 지금 밥 올라가고 이게 5,500원이라는 거잖아. 네.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싸다는 느낌이 아예 없어요. 아, 근데 진짜 돈가스를 조져놨네. 아, 진짜. 야, 너 돈가스 안 먹어봤니? 나 엄청 많이 먹어봤습니다, 저. 야, 근데 돈가스를 누가 시시하겠냐, 야. 깍둑썰기로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나가는 게 손님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아니, 왜 써냐고, 그러니까 그냥 주면 되지. 이거 혹시 뭐 먹겠냐고, 코딱지만 해가지고. 니께 돈가스가 다른 돈가스집보다 고기가 얇다는 거 알지? 네. 그러면은 좀 더 크게 먹으면 고기의 식감이 더 좋을 거 아니야. 네. 이 두 개. 이 두 개 사이즈야. 이거 하나보다는 이 두 개 사이즈로 먹었을 때 좀 찰 거 아니냐. 맛은 있네. 그 소스도 일요일날 끓인 건데. 소스를 지금 끓인 게 아니라 일요일에 끓인 거 줬죠? 아니, 끓여서 저희 담아놓으니까. 얘가 뭐야, 치즈야? 이게 치즈가 저희가 야, 치즈가 없는데? 아니, 이게 다른 데는 이제 치즈를 이제 더 얇게 해서 감싸가지고 이렇게 썰지 않습니까? 어. 저희는 많은데 계속 세갖고 끝에를 짬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에, 양 끝에 가운데 있는 쪽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일단 치즈가 없는 거네? 없습니다. 치즈. 그리고 뒤에 짬매서 새지 않게 하려고. 어, 치즈는 가운데 뭉쳐 있구나. 양 끝을. 양 끝을 쪼매놔가지고. 야, 쪼매. 어떻게 표현? 양 끝을 묶어놔가지고. 아, 인정. 왜냐면 형님들 가운데 치즈 많아요. 여기 브라더 치즈 돈가스는 끝에 있는 건 치즈가 없는 게 맞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거 지금 고추 돈가스지. 얘도 짬매야 돼가지고, 여기 양 끝에, 그러니까 고추를. 양 끝에 고추 없는 거지, 지금. 가운데 거를. 고추 돈가스는 안에 고추 들어있고 안에 잡채 들어있고 돈가스로 말아놓은 거예요, 고기로. 이제 고추 돈가스라는 거는 형님들이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거예요. 고추 튀김이랑 모양은 비슷한데 고기로 감싸져 있으니까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 셋 중에서 지금 저는 이 고추 돈가스가 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 자체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살짝 매콤한데 맛있네. 안에는 베트남 고추로 속을 양념을 해가지고. 야, 태국 산이야? 태국 고추. 태국 고추 쓰니까. 태국이랑 국산이랑 섞었으니까 태국산 아니야? 그쵸, 태국산이죠. 대표님, 그거 한번 보여드려도 됩니까? 뭐? 플리마켓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줘. 여기서 하나씩 다 튀겨가지고 직접 지금 진공 포장기 각으로 이거를 하나씩 해서 이렇게 올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전자레인지에만 딥해서 먹으면 돼? 네,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걸 어디에 가서 파는 거야? 플리마켓 나가서 팔고. 그 지역이. 구리도 갔다가 춘천도 갔다가 평택 잡히는 데는 다 가고 있습니다. 가서 좀 팔려? 가게 매출이 하루에 7, 8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가는 거 인건비 뭐 교통비 빼더라도 거기서는 15만 원, 16만 원 뭐 잘 팔리면 30만 원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래도 거기가 낫다고 판단. 여기서 안에서 앉아 있느니 나가서 빨리 갔다가 오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가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플리마켓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네. 네. 내가 여기다 돌파구를 하나 더 알려줄게. 우리 요즘에 술집 가면 어떻게 돼? 돈가스 안 파는 집 있어? 다 파는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3,500원짜리 파는 돈가스가 술집에 가면 얼마에 팔까? 9,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그러면 네가 한 장씩 깔고 위에 봉지 씌우고 한 장 깔고 봉지 씌우고 한 장 깔고 봉지 씌우고 해서 10개씩 묶어가지고 이 근방에 있는 술집이란 술집을 다 다니고 식당이란 식당은 다 다니고 돈가스 안 파는 집들 그런 데다가 납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추가 매출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 형이 이 얘기를 하냐면 형 주위에 이제 떡볶이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 마담살 떡볶이도 있고. 네. 그 사람들도 돈가스를 다 냉동된 거 냉장된 거 시켜. 근데 네가 직접 가가지고 근처에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돈가스를 납품해주면 어떻게 되겠냐고. 저희 거를 더 우선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는 지금 냉장에 네가 자부심이 있잖아. 네. 그러면 나 같으면은 이걸 먹지 왜 인터넷으로 냉동을 내가 시켜서 먹겠냐고. 여기 주위에 호프집이 술집이 몇 개나 있겠어? 엄청 많습니다. 그 호프집에다 팔아볼 생각 안 해봤어? 여러 번 이제 오셔가지고 가격도 조정하고 이제 소스도 제가 무료로 드리고도 했는데 그럼 뭐 한두 번 이제 오시다가 또 안 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다시 드렸는데 뭐 비싸서 이제 다시 냉동으로 갈아탔다 뭐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을 더 해드린다고 했는데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 한 번 시키고 안 시킬 수도 있지. 근데 네가 거래처 100군데를 뚫었으면 두세 군데 잘리든 10군데 잘리든 상관이 없어. 네가 한두 군데 가놓고서 그게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 거래처는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가격이 되게 민감해 자영업자분들이. 근데 네가 저희 돈가스에 대한 어필을 좋은 점들을 잘 말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써.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앞면에 철판 깔고 온 동네에 있는 튀김기 있는 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돈가스 10장 시키면 저희가 배송해 드릴게요. 근처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경우 갖다 주면 되잖아. 그렇게 팔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된다고? 스마트 스토어를 그때 하면 된다고. 어차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 밖으로 나가야 돼. 오늘부터 당장 주위에 있는 호프집들 다 돌아다녀. 쪽팔려? 아닙니다. 야 너 지금 하루에 7만원 파는 게 쪽팔린 거야. 네. 야 하루에 5만원 팔고 씨발 7만원 팔고 하루에 너 지금 밥 공깃밥 두 개? 두 개 반. 야 공깃밥 두 개 반 파는 게 쪽팔린 거지 나가가지고 손님한테 까이는 거는 쪽팔린 게 아니야. 거절하는 거는 그 사장 몫인 거야. 그냥 거절한다고 안 갈 거야? 아닙니다. 굶어 뒤지는데? 너 돈가스 포기 안 한다며. 네. 그럼 해야지.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이렇게 팔 거면 홀에서 씨발 팔지 마. 여기에 근데 제가 지금 수프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수프는 오뚜기 수프가 맛있어. 그 오뚜기 수프를 쓸 것이냐 아니면 식자재왕 거기 파는 수프를 쓸 것이냐. 너 자영업자의 도매마트는 어디야? 식자재왕. 식자재왕 이용하고 있니? 저 기름도 식자재왕에서 샀습니다. 그럼 물어본 김에 바로 배너 들어갈게. 신차 장기 렌트카는 KS 오토플랜. 배달의 민족 서빙 로봇은 배민 로봇. 커피는 영커피. 덮밥 앤 짜그리 넘버원은 1992 덮밥 앤 짜그리.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수프 얘기하다가. 아 수프 얘기하다가 스프는 사실 기덕보 갖다 쓰는 게 가장 맛있어. 뭐 만들려고 하지 마. 그냥 물 넣고 그 가루 넣으면 끝이야. 네. 근데 아 난 여기서 이게 스프까지 하면서 홀장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그냥 차라리 돈가스만 소스만 주고 먹고 가게. 돈가스랑 소스만 주고 그냥 드시고 가시게끔만 하고 그냥 접시도 알아서 저기다 넣어놓고 가게 해주고 가격도 이게 5,500원에 이게 X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X같다고. 이거 근데 드레싱도 제가 만든 겁니다. 아, 만들지 마 제발. 만들지 말고 형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이거 3천 뭐야 이랬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 들어와서 저거를 지금 5,500원이라고 보니까 그래도 싸. 지금 물가에 비해서 당연히 5,500원이면 싼 거지. 근데 5,500원이면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딴 데에서 1,000원 더 주면 먹거든. 그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리고 고추 돈가스 고추가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더라고. 너 피곤하지? 하나 더 먹고 싶었는데 아까. 아, 하나 더 먹고 싶어. 먹어. 자 형이 먹은 거 얼마야? 결국 오늘 밥은 못 먹었는데 네. 돈가스는 맛있다. 11,500원. 야 이거 3개가 11,500원이야? 3,000원, 4,000원, 4,500원. 왜냐면 이 친구가 확실히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계산이 빨라요. 근데 홀에서 먹었을 때 아까 저 5,500원이라며.
근데 밥이 안 들어갔으니까. 자, 깔끔하게 왔으니까 형이 50만원 결제하고 갈게. 자. 자, 제가 이거 코팅해서 야? 갖고 올게. 50 million 달러 결제하고 왔습니다. 이게 50만원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야. 대신에 이걸 네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너의 앞날이 달라질 거야. 파이팅. 잠깐만요. 이걸 빼먹었네. 자, 우리 형님들, 오늘 제가 광고한 우리 아르기닌 퍼스트 펭귄입니다.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할인 플러스 장사의 신 21% 할인 더 받으시길 꼭 바랄게요. 이거 여기 아까 올 때 통화를 했는데 익스트림 대표님께서 이거 240개 보내준다고 하셨어. 240개 10박스거든? 10박스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구독자분들 오시면 이거 한 개씩 꼭 드려. 아, 네. 진짜 간다. 파이팅! 오산에 있는 오색시장에 지나갈 일이 있으시다면은 우리 브라더 돈가스 한 번씩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나름대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돌파구들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조언을 조금 더 해준 것 뿐이니까 형님들도 혹시라도 장사가 안 된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돌파구가 나온다는 거, 노력을 시간에 녹이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온다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형님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브라더. 어? 네. 아, 이렇게 디피해 놓는 거야? 네, 안 튀긴 상태로 여기다가 디피해 놓는다. 그럼 이거 손님이 튀겨달라면 튀겨주는 거고 그냥 생으로 달라고 하면 생으로 드리는 거야? 네. 야, 형 자영업자시면 카페 맞는 거 알지? 네네. 여기 와서 네 매장 홍보해. 알겠습니다.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거 자영업자들 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 스티커 매장에 붙여놔. 카페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이거 붙어 있으면 들어와서 그냥 막 팔아줘요. 자영업자분들 네이버에서 자영업자시면 검색해서 꼭 들어오시고 이 스티커 제가 무료로 다 택배로 보내주니까 꼭 신청하세요. 여기다 붙일게. 갈게. 감사합니다. 잘하죠. 열심히 해. 네.